갑진년에 물욕 상승하는 기해생. 이것 하나만 잘 챙기면 천금을 손에 쥐고 도약세를 타서 승천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1959년 기해생인 돼지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한 해 동안의 운세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돼지띠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59년 기해생 돼지띠가 재물운을 손에 쥐고 기세를 올리려면 건강부터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갑진년에는 재물운이 번질나게 들어오는데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지출을 막으시면요, 가족에게 품이 들어가거나 병원비로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쓰게 되는 돈이니 쓸 때는 쓰면서 융통하시는 게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비싸서 계속 미루어 오셨다면 오래 하시면 좋습니다. 내 건강에 돈을 쓰는 것이 막힌 운을 뚫는 좋은 개운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갑진년의 돼지띠의 건강운을 보면요, 제거 또는 조정의 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기운을 받으면 질병이 완쾌되거나 수술을 통해서 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 올해 병원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셔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액땜하고 개운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59년 기해생 돼지띠 분들은요, 갑진년이 되면 돈 욕심이 좀 생기게 되실 겁니다. 주식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분들도요, 주식시장을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요, 돈 중에서도 이른바 한박,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이 커지는데요, 이게 바로 겁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 돈을 더 버신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금전을 긁어 모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박 아니면 쪽박. 재테크로 금은보화를 얻거나 아니면 투기와 융에 빠져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은 일만 하다 보면 자연히 금전이 따라붙지만요, 과하게 욕심을 내어 투기, 사치에 빠지면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돼지띠 중에 기해생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까딱하면 서로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취업을 못하고 밥값도 못한다고 너무 윽박지르지는 마시고요, 성인이니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혹여 결혼을 해라 마라 닥달하시면 가정에 풍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파혼하시는 것도 봤네요.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버는 돈은 건강을 챙기는 데 써라, 욕심은 금물, 자식을 좀 내버려 두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일정할지 재물은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하시겠지요? 양력으로 1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서 4월을 보면은요, 직장은 사업은 상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는데요. 나쁜 것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라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자영업자라면 임대료가 폭등하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요. 이 시기만 지나면 기운이 수직 상승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해서 이직했는데 연봉을 더 많이 받거나 상권을 옮겼는데 장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기는 하나 싶었는데 만나는 애인이 생기는 등 도약세를 타서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상반기까지 몸은 열심인데 마음은 뭉그적거립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돼지띠는 2024년에 명예운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본인의 운을 믿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추진하십시오. 주의할 것은 4월에 진의 원진살로 인해서 사람이나 문서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사람 조심 또 문서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첨을 떨면서 속옷까지 벗어주겠다는 사람 꼭 조심하시고요. 이달은 부동산 매매 등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5월에서 8월 본격적으로 무력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늦봄부터 돈이 술술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더 불리고 싶기도 하고 펑펑 쓰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가게를 뜯어고치기도 하고 집을 꾸미기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도 합니다. 반대로 명품 가방을 장만하고 비싼 음식을 먹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2024년에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남기는 많이 남습니다. 다만 과욕을 내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양력 5월에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회충으로 인해 될듯될듯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부딪힘이 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나 관제, 손해, 갈등 등으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9월에서 12월을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건강 악화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건강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사치에 쓰지 않았으면요. 하반기에 병원비로 나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정에서 돈이 셀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창업을 한다든가 양가 부모님을 지원해야 하는 등등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용을 써도 올해 1,000만 원은 나간다 생각하시고요. 상반기에 제때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쓸 돈 나한테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가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요. 갈등, 출동, 다툼의 위험이 큽니다. 몸을 살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성을 높이는 일은 되도록 삼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이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 댓글창에 의견이나 원하시는 내용이 계신다면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많이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